13번입니다. 사람의 체내에 항원이 처음 진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항원 들어와가지고 대세포가 먹고 항원조각 내밀면은 보조T림프구가 B림프구에서 활성화시켜서 항체 생산해서 항원항체 반응 일어나는 것까지 다 적용을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기억번. 2차 방어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2차 방어작용 이러면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모두 이제 말하는 건데, 지금 보니 항원항체 반응, 항체를 생산했으니, 아, 2차 방어작용 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다가 틀린 표현 되겠네.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2차 방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거를 면역작용으로 바꾸면은 이게 맞는 표현이 될까요? 보자, 다시. 2차 면역작용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 된 근거. 그죠? 이 그림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처음이란 단어를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러면 처음 딱 침입했을 때, 아, 이거는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1차 면역반응을 표현한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됐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니은, 체액성 면역작용이 일어났다. 그죠? 체액성은 뭐예요? 여기는 항체랑 작용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 디귿, 보조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자, T림프구와 B림프구 정리 한번 해봅시다. T림프구랑 B림프구 또는 T세포 또는 B세포라고도 불러요. 이 친구들을 생성하는 장소는 어디죠? 생성. 그렇죠. 생성 장소는 골수예요. 골수. 골수가 우리 몸 어디 있어요? 맞아요. 뼛속이라는 뜻이에요. 뼛속. 숫자가 순간, 이거 물순가 할 수도 있는데 물숫자 아니에요. 골수는 뼛속이라는 뜻이에요. 뼛속. 아, 됐죠? 그러면 성숙되는 장소가 좀 달랐어요. 성숙. 성숙이란 말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골수 그대로 뼛속에서 만들어서 뼛속에서 성숙까지 완료를 해요. 그런데 T림프가 달랐죠. 어디? 그렇죠.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고 부르죠. 가슴샘. 그래서 이거 아마 외우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골수할 때 골자가 뼈골자니까 뼈가 영어로 bone. 그래서 B를 따온 거고. 가슴샘은 이제 뭐 모르실 건데, 네, 사이무스라고 하는 T에서 이거 따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명칭이 다르다. 그래서 디귿,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맞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겠네요. 그죠?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4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이다. 결과 일부래요. 어떤 염색체 기억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AB는 서로 뭐라 부른대요? AB. 상동 염색체. 옆에 있는 친구 다 각각 쌍으로 존재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쌍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염색체. 왼쪽은 X, 오른쪽은 Y라고 부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그림상에서 Y를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자, 이 사람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 되고, 니은, A와 B는 상동염색체 맞죠? 그 다음, 디귿. 가가 지금 뭘 표시한 거예요? 가. 그죠? 뉴클리오솜이죠? 그럼 디귿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DNA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부르죠. 그럼 뉴클레오솜은 뭐의 기본 단위예요? 그렇죠. 염색사의 기본 단위라고 부르죠. 오케이. 자, 틀린 표현이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쉬운 문제였고 15번 볼게요. 자, 15번이 아마 많이 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번 제가 일부러 조금 꼬아놨어요. 그림은 동물 2에는 11이래요. 동물 가의 어떤 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자, 다시. 어떤 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래요. 그러면 이 그림만 봤을 때 체세포 분열이라 말할 수 있어요? 감수 분열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1부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표를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각각 시기별로 나눠놓고 DNA량과 염색체 수를 써놨어요. 자, 우린 알다시피 동물이 처음에 염색체가 몇 개라고 배웠어요? 방금? 그렇죠? 얘는 12라고 했으니까 시작이 12개란 소리죠. 그럼 기역을 봤더니 12개, 어 맞네, 염색체 수 12개 맞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갔는데 염색체 수가 12개 그대로야. 별거 없지. 왜? S기전 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디귿식이래요. 아, 다시 접어봐요.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예요? 체세포 분열의 목적. 그렇죠. 생장이죠. 그러니까 세포의 수를 늘려가지고 몸집을 키우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 재생하거나. 그죠? 그러면 세포를, 몸집을 키워가지고 숫자를 늘릴 때 그 세포는 똑같은 걸 한 개 더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에는 46이야. 그 세포가 한 개가 있어. 이 A 세포가, 어떤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B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 B의 염색체 개수는 46개예요. 변화가 없어야 돼. 즉,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처음에 세포의 염색체 수와 분열이 끝났을 때의 이 두 개 각각이죠. 각각 세포의 염색체 수는 뭐하다? 똑같다. 이게 만약에 체세포 분열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게 12개였대. 그럼 끝나면 몇 개야 돼요? 12개여야지. 근데 뭐라 적혀 있어요? 6개죠. 그럼 뭐 했다? 감수 분열이구나.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오, 아, 숫자가 줄었구나. 그러면 감수 분열이네. 아, 여기서 판단 가능하네. 감수 분열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감수 분열이고, 여기 보니까 DNA량이 6이었는데 3으로 떨어진 거, 이해되지. 원래 반으로 떨어지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요 위에 물음표는 어떻게 돼요? 물음표. 물음표는 DNA량이 얼마가 돼요? 자, 여기가 DNA량이 6이래요. 얘가 3이래.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요거는 물론 좀 애매할 수 있어. 왜? 두 배로 늘어난 중간이니까. 여기를 특정 지어서 여기를 물어본다면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기역번. 기역 시기에 염색체 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 맞아요? 다시, 다시. 그렇죠. 야, 이걸 낚이면 안 되는데.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다시, 다시. 다시 읽어볼게. 기역 시기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생각한다고. S기가 있네? 그렇지, 두 배 늘어나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뭘 봐야 돼? 주체가 뭔지를 봐야지. 염색체 수가 알아야 돼 있잖아.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대로다. 오케이. 틀렸고. 니은. 니은은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니은 시기에. 이가 염색체 언제 관찰돼요? 제1 감수 분열 전기 때 보이죠. 그죠? 그럼 제1 감수 분열 전기, 맞네. 전기 포함되겠네. 맞네. 디귿. 디귿 시기 이후에 최종 딸세포, 그러니까 다 끝났을 때, 최종이니까. 다 끝났을 때 DNA량은 3이다. 자, 그럼 여기가 아까 전에 디귿 시기가 3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최종이니까 요 맨 마지막 걸 얘기하는 거죠. 맨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DNA량이 한 번 더 반감되죠.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얼마? 1.5라고 해야죠. 맞잖아요. 한 번 더 떨어지잖아. 제 말 이해돼요? 3이 아니네. 그러니까 봐봐요. 2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2, 4, 2, 1로 딱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3, 6, 3, 1.5죠. 이렇게 유동성 있게 봐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홀수가 돼도 반으로 떠지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살짝 꼬아놓긴 했는데 이거 이런 문제 계속 우리가 앞으로 회부 회차 넘어갈수록 연습 많이 할 거니까 그때그때 계속 보면 돼요. 괜찮죠? 자, 16번.
자, 16번은 제가 알려드린 어떤 방법, 파회법으로 보면 되죠. 자, 16번 봅시다. 16번의 그림은 귓불 모양 형질에 대한 가계도래요. 근데 귓불 모양이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어.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분리형인데 부착형이 태어났네. 그리고 딸이네. 제가 딸이면 설명드렸었죠. 뭐다? 그렇죠.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유전병이 뭐다? 그렇죠. 유전병이 열성이다.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볼 때 좀 주의 깊게 보라 그랬어요. 뭐가 줄여? 이게 여기서 줄임말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상에 대해 유전병이 열성이다예요. 자, 이 문장을 바꿔봅시다. 정상은 유전병에 대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가 나 위에처럼 되고 싶어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밑에처럼 되고 싶으면 밑에처럼 돼도 돼요. 근데 말은 똑같잖아. 제 말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 문장을 넣어놨어요. 기억번 봐봐요. 지금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죠. 분리형과 부착형 중에 누가 우성이에요? 그렇죠. 분리형이 우성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열성이잖아. 그럼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기억번. 분리형은 열성 유전을 한다. 뭐라고 해야 돼요? 분리형은 우성이다 라고 해야죠.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뭘 지칭하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어 목적어를 봐야 돼요. 주어 목적어. 이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두 번째, 니은. 귓불 모양은 X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아까 했잖아. 상염색체에 있다고 바로 알아냈잖아요. 바로 틀렸고. 디귿. 3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1번과 2번의 부모님을, 1번과 2번을 보라 이 말이네요. 1번은 만약에 이걸 small a 대문자 a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얘는 뭐 확정인 거 이해 바로 되고, 얘는 왜 대문자 대문자 a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 때문에 그렇죠. 얘가 small a small a니까 무조건 하나 줘야 되잖아. 그래서 2번이 확정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명 더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 봐봐, 읽어볼게요. 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착형인 남자의 확률. 부착형이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열성 형질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럼 스몰 A 스몰 A를 받을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일 확률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 얼마? 2분의 1 또 곱해줘야 돼요. 남자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부착형인 뭐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라면 얼마? 2분의 1이 맞죠. 됐죠? 정답은 4분의 1 맞네. 디귿만 맞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7번. 자, 그림은 돌연변이를 구분하는 흐름도이다. 자, 돌연변이 전체적인 그림도 제가 한번 필기해드렸고 그 전체 그림 꼭 외우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통해서 볼게요, 그러면. 자, 돌연변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뭐와 뭐?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 그러면 염색체 돌연변이인가? 아니요. 이러면 뭐가 돼요, 이게? 그렇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염색체 돌연변이가 두 가지가 또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구조 이상과 수 이상. 그러면 비분리 현상으로 발생하는 건 수 이상이에요? 구조 이상이에요? 그렇죠. 수 이상이죠. 그럼 얘로 가는 게 수 이상. 이게 뭐가 돼요? 구조 이상. 자, 구조 이상의 네 가지. 뭐. 불러봐요. 인터넷 보신 분들 불러봐요. 좋았어요. 중보. 괜찮아요. 해요. 괜찮아. 결실, 또 전좌, 마지막 여귀. 오케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 두 가지죠. 결실과 전좌. 뭐 중복과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딱히 질병이 없어요. 왜? 태어나면 바로 죽어요. 예, 그래서 없어요. 아, 물론 뭐 의학상으로 있긴 하겠지만 예, 우리가 배운 수준은 없어요. 결실과 전좌는 있어요. 결실에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 예, 결실. 그렇죠. 고양이 울음 5번 문제 생기는 거 좀 잘려 나가는 거. 전좌.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기억나요? 9번하고 22번 문제 생기는 거. 됐고. 전좌하고 또 비교된 친구가 하나 있어. VS. 교차였죠. 교차. 전좌와 교차의 차이가 뭐였어요? 전좌는 돌연 변이를 일으키지만 교차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가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좌는 돌연변이 이상한 거고 교차는 좋은 거예요. 됐죠? 그런데 전좌는 교차랑 개념상으로 서로 유전자를 교환한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유전자를 이렇게 서로서로 바꾼다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주체가 달라요. 전좌는 어떻게 돼요? 그림 그려볼게요. 전좌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큰 A, 작은 A, 뭐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전좌는 뭐예요? 전좌. 그렇죠. 아예 다른 염색체끼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B랑 여기에 있는 D가 자리를 바꿔버리는 경우 이걸 우리 뭐라 하자? 전좌라고 불러요. 자리 바꿨죠. 그러면 교차는 뭐예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끼리 자리를 바꿔야 돼. 이렇게 이 둘이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어. 이건 교차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전좌는 주체가 서로 다른 염색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교차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의 자리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이란 개념은 똑같은데 주체가 다른 거죠. 그럼 문제 D급번 먼저 봐봐요. D급번. C가 9조 이상이죠. 상동 염색체 사이에 유전자가 교환으로 일어난다. 그럼 문장을 딱 읽으면 뭔가 틀린 게 보이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틀린 거예요. 상동 염색체 사이의 교환은 뭐다? 교차기 때문에 돌연변이 속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번, 아, 기억번. A에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해당된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 예시 여러 개 있었죠. 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알비노증, 페닐케톤요증, 춤추는 거. 헌팅턴 무도증, 그 다음에 낭포성 섬유증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니은. B는 핵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형 분석이 뭐였죠? 핵형. 핵형의 정의. 핵형의 정의. 자, 이게 다시 하자, 제가 또. 자, 봐요. 자, 항상 나오는 게 핵형과 핵상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데, 아, 방금 하신 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제가 조금 더 다듬어 드릴게요. 핵형은 보통 일반적으로 체세포로 많이 봐요. 체세포. 체세포의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이루는 걸 우리가 핵형이라고 하고 핵상은 뭐예요? 정의. 그렇죠. 상동 염색체의 조합 상태. 상동 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조합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와 뭐? 그렇죠. EN과 N으로 물론 3N, 4N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빼고 EN과 N만 기억합시다. EN의 뜻이 뭐예요? 뜻.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N은 뜻이 뭐예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에는 12라고 적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아,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수가 총 12개구나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N은 5 이랬어 뭐예요? 상동염색체가 없는데 염색체 수가 5개구나 라는 뜻이에요. 됐죠?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어떤 세포를 만났어. 여러분들 세포에 대한 핵상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는 얼마, N 얼마. 됐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20형 크기 그랬잖아요. 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한 번 더 얘기한 줄 알아요?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맞춰야 돼요. 예, 네, 봐봐요. 방금 이 문제에서 이은에 B는 핵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염색체 비불리 현상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20형 크기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여기서는 염색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실제 우리가 분석한다는 거는 여기에 염색체가 제대로 박혀있냐 아니냐 그걸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염색체에 두셔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아까 20형 크기가. 자, 그럼 질문. 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더 있거나 하나 더 빠졌거나 이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죠? 21번이 3개다. 뭐 터너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가 1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이 바로 보이겠죠. 핵형 분석을 쫙 하면 염색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 여기에 아까 9조 이상 중복 결실 전자 여기 있었죠. 이것도 핵형 분석 될까요? 될까요? 잘 봐요. 여기서는 별로 의구심이 안 드는 게 중복 이러면은 그래 더 생긴 거잖아. 그럼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겠네. 그럼 분석 되겠네. 맞아요. 결실 잘려나간 거잖아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이겠네. 전좌 이것도 이상한 그림이 생기겠죠. 이것도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는 이거 위아래로 바뀌는 건데 맞잖아.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A, B, C, D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A, C, B, D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전체 크기 안 바뀌잖아. 그럼 어떻게 핵형 분석이 돼? 라고 저한테 누군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질문이었어요. 맞네.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관찰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는 약간 뚱뚱하고 여기는 약간 홀쭉하잖아요. 자리가 바뀌면 약간 여기가 뚱뚱해지고 여기가 홀쭉해져요. 이렇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예. 약간 모양 이상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핵형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결론만 하면 되잖아. 예, 결론만 알면 돼요. 결론만. 핵형 분석 된다. 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이 안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2번. 18번 생태계 문제 나왔네요. 여러분 생태계는 공부 한 만큼 맞추는 거예요. 네, 갑시다. 기역은 지금 밑에 보니까 물하고 토양하고 같이 있어. 이건 뭐예요? 비생물적 환경요인 맞죠? 네, 정답 기역은 비생물적 환경요인 맞다. 그러면 기역이 이렇게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 화살표는 뭐라 부른대요? 그렇죠. 작용. 이거는 뭐라 부른대요? 그렇죠. 반작용이죠. 자, 니은. A와 B의 상호작용의 예시로 텃세권이 있다. 자, 텃세는 뭐죠? 텃세. 자, 우리가 배웠던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뭐와 뭐? 그렇죠.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 군집 상호작용이라고 불렀어요. 개체군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 다섯 가지. 자, 불러봐요. 인터넷 보시면 불러봐요, 지금. 같이 적어봅시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여러분 뭐 쓰실 분들은 잠깐 멈추고 쓰셔도 되고,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 같이 불러봅시다. 첫 번째. 제가 혹시 이거 옛날에 그 설명했나요? 제가 바람의 전학생 얘기 안 했어요? 옛날에 이걸 막 설명할 때 스토리 얘기한다고. 여기 보면은 개체군 내에는 그 한번 자기 보통 남학생들은 많이 잘 될 텐데 자기가 학창시절 때 떠올려봐요. 학창시절 때 떠올려봐요. 학창시절에 상상입니다. 내가 전교 1등이야. 내가 전교 1등이야. 무슨 무슨 고등학교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인데 웬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 근데 그 학생이 전 과학고에서 전교 1등이었대요. 어때요? 딱 느낌 어때? 아이씨 저걸 죽여 말려. 느낌 오죠?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뺏길까봐. 이게 텃세예요. 그 텃세 막 불이 나잖아요. 옥상 올라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좋아. 야 옥상 올라와 했어. 올라왔어. 여학생은 안 되길 수 있겠다. 남학생은 그래요. 옥상 올라와 이러면서. 근데 여학생들은 그죠? 안 되죠. 그럼 우리 이제 일단 공부를 얘기합시다. 자, 나 전교 1등이었어. 제가 전교 1등이었대. 전 학교에서. 전학 와서 우리 반으로 왔어. 그러면 걔랑 나랑 라이벌이 딱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된 상태에서 시험 딱 쳤어. 모의고사 시험을 딱 쳤어. 딱 치니까 걔가 1등이고 내가 2등이 된 거야. 어떻게 순위가 매겨진 거야. 순위가 매겨진 거야. 오늘부로 1장은 누구? 걘 거야. 리더가 된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배우시더라고요. 네, 리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작은 사회라 부르잖아요. 학생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뭐 각 학급 임원들 있고, 그죠? 사회생활.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그렇죠, 가족생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빨리 외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체군 간에. 개체군 간, 다른 말로? 군집 상호작용이라고 불렀었죠. 자, 기억나요? 불러봐요. 함께 살아가는 거. 공생. 공생은 두 가지가 있었어. 뭐와 뭐? 그렇죠. 서로 상, 이익, 이자. 하나는? 그렇죠. 한쪽 편, 이익, 이자. 그죠? 이때 상리공생은 서로 이익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이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기생 뜻이 뭐예요?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손해인 경우. 세 번째 피식과 포식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손해인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분서 이거 뭐예요? 그렇죠. 생태적 지위가 겹쳤을 때 이런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 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경쟁. 경쟁의 심화 버전을 뭐라 하자? 경쟁 땡땡의 원리. 베타의 원리. 적어볼게요. 경쟁 베타의 원리. 이때 베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이거 계속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타 아니에요. 베자는 배척할 배. 타인 타자 이 한문이에요. 타인을 배척하는 원리다. 됐죠? 이때 이 원리는 뭘 확인해야 된다? 두 개체군 중 한 개체군이 절멸, 그 사라진다. 절멸돼야 된다. 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갑니다. 그러면 니은 A와 B의 상호작용의 예로 텃세권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텃세권, 즉 텃세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뭘 확인해야 돼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보니까 A는 맞아.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범위니까. 근데 B가 뭐예요? 그렇죠. 개체군 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네. 이해되셨죠? 디귿. 간은 버섯 개체군이 될 수 있다. 자, 가가 뭔데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분해자에는 버섯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제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버섯은 외우세요. 하나 더. 곰팡이 하나 더. 세균까지.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세균, 곰팡이, 버섯까지. 아시겠죠? 물론 더 있지만 요 세 가지가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9번. 어떤 식물 X에 대한 1초 시간에 따른 개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개화가 꽃이 피는 거죠. 1초 시간이 때문에 꽃이 피고 지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밝은 게 15시간, 어두운 게 9시간인데 꽃이 폈대요. 개화. 아, 그럼 이거는 장일 식물이에요? 단일 식물이에요? 다시. 햇빛이 길 때 꽃이 폈어. 그럼 뭐라 하면 돼요? 장일 식물 하면 되고, 이 장일 식물은 실제 의미로는 어두운 게 더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장일 식물을 다른 말로? 그렇죠. 단야 식물. 적어볼게요. 장일 식물을 다른 말로? 단야 식물. 이 야자가 밤야자겠죠. 또는 다른 말로 단암 식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단암, 암자가 어두울 암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는 꽃이 펴요, 안 펴요? 가. 그렇죠, 안 피죠. X. 꽃이 안 핌. 개화 안 됨.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 중간에 섬광을 딱 줬죠.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짧아졌어. 어둠이 짧아졌어. 뭐예요? 그렇죠. 펴요. 됐죠? 오케이. 구분했어. 6번. 식물 X는 단일 식물이다. 틀렸죠? 장일 식물이죠. 틀렸고. 니은. 가는 개화하지 않는다. 맞죠? 디귿. 나는 한계암기를 넘었기 때문에 개화한다. 그렇죠? 틀렸죠? 개화한다는 말은 맞지만 한계암기를 넘긴 게 아니죠. 그냥 이대로 잘려버리니까 한계암기를 넘기지 못한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다음은 서로 다른 종의 생물 가와 나를 각각 배양했대요. 각각 배양. 그걸 따로 배양한 건데 그냥 그래프만 같이 그린 거예요. 각각이니까 뭐 한 거예요? 자, 이거 봐봐요. 서로 다른 종이랬죠? 그러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이야기죠. 그럼 오른쪽 이야기 중에서 각각 배양했대요. 1번부터 5번 중에 누구예요? 네, 4번이에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분서했구나. 됐죠? 됐죠? 분서했구나. 그런데 생태적 지위가 겹친지 안 겹친지는 알 수 없네. 왜? 그런 자료는 없으니까. 다만 각각 분서시켜놨구나, 내가. 실험자가. 자, 근데 이에 대한 설명 오른 곳 봤더니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단, 모든 구간에서 사망률은 모두 동일하다. 사망률은 뭐 알아? 고려사항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괜찮죠? 기억번. 가는 환경저항을 받는다. 맞아요? 자, 지금 곡선은 우리가 무슨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개체군 생장 곡선인데 곡선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 그렇죠. 이론 곡선과 실제 곡선인데 이건 무슨 곡선? 실제 곡선이죠. 실제 곡선에는 환경저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경저항 받는다. 맞네. 니은. 가와 나는 같은 개체군을 구성한다. 아니죠. 뭐 때문에? 서로 다른 종. 이 문장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인데 개체군 같이 구성할 수가 없죠. 개체군의 정의는 동일한 종들의 모임이니까. 디귿번. T시점에서 출생률분의 사망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네요. 자, 출생률은 어떻게 보면 돼요? 그렇죠. 기울기 보면 된다 그랬죠.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이래요. 근데 가는 이래요. 그럼 누가 더 급해요? 가가 더 급하네. 그럼 출생률은 누가 높다? 가가 높고 사망률 일정하니까 이렇게 빼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낮고 일정하죠. 그럼 누가 더 큰 값이에요? 나가 더 큰 값이죠. 그러면 틀린 표현 되겠네.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 지우면 돼요. 이렇게 가리고. 가에서 크다. 아니네. 나가 크네. 이러면 돼요. 오케이. 됐죠?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2장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